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은 아마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울 것입니다 라고 대학 전임부 시절 담당 교육자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그 시절 지금 제자훈련과 동일한 교제로 훈련을 받으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열정을 드렸었습니다. 그 학창시절을 지나 직장을 가졌고 이루어야 할 것들과 돋보여야 할 것들이 마음을 앗아갔습니다. 결혼도 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식어진 열정으로 다락방만 참석하다가 1만 성도 파송이 진행될 때 내가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인 나에게 그 좋은 교회에서 기본적인 훈련도 안 받고 왔어요? 라고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갔다는 생각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다음으로 미루는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치밀한 주님의 계획하심이란 걸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22년 한구절 묵상이 시작될 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없어도 흔들어 깨우셔서 한구절 묵상과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그 부분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제 힘이 아닌 진정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새로운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열정적인 순장님과 순원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전 다락방도 좋았으나 이때의 다락방은 저를 제자훈련 받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을쯤 말씀학교와 기도학교가 온라인으로 개설되었는데 온라인이 아니면 안 되었을 두 학교를 요일을 바꿔가며 두 과정 다 수료하여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훈련을 시켜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훈련 첫날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와 주님 관계를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잊고 있었던 구원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나를 낮추시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주권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른팔로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호소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까지 눈에 침범하면서 핸드폰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쉬게 되고 아내도 힘들어하게 되고 생계도 걱정되지만 저에게 경태야 나를 바라봐 이제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붙들게 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이상하린 만큼 평안합니다. 제가 세상 걱정거리로 무너질까봐 붙드시기 위해 이렇게 급하게 제자훈련을 받게 하셨나 봅니다. 원래 저의 제자훈련 참가 이유는 파송 후 부끄러움 방지용이었는데 주님은 저를 붙드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친밀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며 수료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대학 청년부 시절 교역자를 뵙게 된다면 그 시절도 뜨겁고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뜨거움과 열정으로 넘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울며 주님의 은혜를 누린 제자반 목사님과 제자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힘과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수료하시는 제자 및 사역 훈련생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끝까지 붙으신
그런 은혜가 넘치는 멋진 제자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